Thank you.
네, 그 시기였습니다. 자, 못 잊을 당신. 못 잊을 당신, 뭘 하나요? 네. 저걸로 한번 할까요? 클라리넷을 오늘 하는 것 같은데, 클라리넷 한번 갑시다. 자. 네. 다음 신청곡은 안남철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못 잊을 당신입니다. 좀 올릴게요. 낮은 게 듣기가 좋지요. 자, 클라리넷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클라리넷으로 듣는 못 잊을 당신. 못 잊을 당신 누구 거예요 이게? 아, 가수를 안 여쭤봤어요. 아, 정신이 없어서. 남진께 있고 이미자께 있었거든요. 어떤 걸까요? 안남철 선생님, 가수가 누구인지요? 제가 이거 아까 물어본다는 게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습니다. 같은 노래인가? 일단 갑시다 그러면. 예, 갑니다.
슬픈 안나를 위하여 눈물로 적은 시라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남철님께서 신청해 주신 연모였습니다. 테너 섹스폰으로 연주해 드렸고요. 네, 아까 연주하다 보니까 뭐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청곡을 제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세월 베고 길게 놓은 구름 한 조각. 그 다음 신청곡 인현님의 신청하신 세월 베고 길게 놓은 구름 한 조각이고요. 다음은 박윤재님의 신청곡입니다. 그 겨울의 찻집이 있고요. 다음에 김혜민님의 신청곡입니다. 세상은 요지경이 먼저인가요? 윤수연의 천태만상이 먼저네요. 네. 윤수연의 천태만상 그리고 세상은 요지경 이렇게 신청해 주셨고요. 네, 이수정의 너도 나를이라는 곡을 정은숙님께서 네,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형수님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바리톤 연주하는 것도 보셨어요? 네, 바리톤 무거워요. 오늘도 함께 할게요. 서브에 문제가 왜 발생? 아, 됐다. 네, 안시옥 여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메모지 가지고 왔죠, 제가 이렇게. 세상은 여지경. 네. 천태만상. 근데 제가 그 뭐지 월요일 날 파마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아는 채를 안 하시는 거예요. 표시가 안 나나요? 네, 예쁘다고 해줘야 되는데 거금을 드린. 너도 나를? 네. 이수정의 너도 나를입니다. 네. 원래 제가 네. 서울에 있을 때 매일 아침에 이렇게 목욕탕을 가고 오후에 가고 이랬었거든요. 월로. 근데 워낙에 잘생기다 보니까 세수를 한 듯 안 한 듯 하나 안 하나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 게 이쁘단 얘기예요. 어때 칭찬이. 나의 칭찬하는 법이. 아, 네. 네, 영혼이 영혼이 빠진 대답이었죠. 네. 예. 자, 연주하세요. 또 제가 해요? 아, 그래요. 뭐 할 차례죠?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이요. 이걸 뭐로 해야 되나요? 악기 지정은 없네요. 아하. 뒤로 돌아서 연주할까요? 이게 웨이브가 잘 안 보이나? 요 먹는 거 요렇게 할 때 요렇게 하던데 이건 표시가 잘 안 나네. 이렇게. 이거 뭐, 뭔가 잘 모르지만 트럼펫으로 한번 갈게요. 그냥 아무것도 안 끼고 할게요. 네,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나훈아의 노래입니다. 트럼펫으로 연주해 주신다고 합니다. 표 안 나요? 에이, 참. 실패했네. 오카리나 월드 밴드에서 들어오신 강수향님, 아양님 혹시 들어오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신청곡 바로 들어갑니다. 봉짝이었네요.
정 끝.